안녕하세요, 노파선입니다. 제 YT. 자, 오늘도 오랜만에 또 차 안에서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와, 오늘은 현대기아 납품 기,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인도되는 시기, 차종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러한 방송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차종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 현금이나 할부권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전부 다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상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납품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캐피탈사에서 미리 사놓은 차기 때문에 네, 미리 즉시 출고가 되는 차들이 있고 또 아닌 또 차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영상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빨리 수급이 원활하게 돼서 차량의 출고가 좀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차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일반 아반떼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월 이상 걸립니다. 가솔린이나 LPI, N9,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이나 LPI, N9은 9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2개월 이상, 거의 1년이죠. 네, 1년 이상 걸리고요. 인스프레네이션 트림이 납기 지연이 걸립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반떼 N은 아무래도 이제 매니아 참차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반떼 라인업 중에서는 빨리 출고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네, 1.6 가솔린, 2.0 가솔린, 네,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LPI하고 N9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외로 LPI는 빨리 나오네요. 네,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공급이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 시 납기가 지연이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랜저입니다. 그랜저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제가 신형 그랜저에 대해서 이제 사전 계약 일정이라든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건데, 사전 계약 일정은 지금 현재 11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네, 2.5 가솔린은 6개월. 그 다음에 3.3하고 가솔린. 네, 그 다음에 LP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2.5 터보 엔진 반도체 소지 부족이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지금 9개월, 네, 9개월 정도 걸리고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은 반도체 소자 부족.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뭐 ECU라든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옵션에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엔진에, 네, 엔진에 투입이 되는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부족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입니다. G70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G80은 한 6개월 정도. 네, 그 다음에 G80 전기차는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G90 신형이죠. 이거는 무조건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면은 10개월, 늦으면은 한 1년 정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90 같은 경우는요, 와이어링 사양, 네, 변경 및 수급 불안정, 네, 5월하고 6월에 생산 투입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전부 다 뭐 이 차에 들어간다, 저 차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이쪽에 반도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쪽 라인업에 집어넣어주고 이쪽 라인업에 집어넣어주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승용차예요. 캐스퍼 3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베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 8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뉴 차종들은 전부 다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싼인데, 투싼은 지금 현재 변함이 없어요. N9 같은 경우는 포함해가지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2개월 정도. 디젤이 뭐 안 팔린다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이오닉5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네,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지금 현재 7개월, 그 다음에 디젤도 한 7개월 정도 걸리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리우스의 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납기 지연 그런 거 없이 사전 계약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차가 출고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V60도 뭐 말할 것도 없죠. GV60도 거의 뭐 1년 이상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V70, 네, GV70은 지금 디젤은 한 6개월, 그 다음에 2.5 가솔린도 한 6개월 정도. GV8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리아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제 개인차 스타리아인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라운지 투어 같은 경우는 한 7, 8개월 정도 걸리고요. 디젤이나 가스나 LPI. 그 다음에 카고3하고 카고5가 있어요. 이건 벤이죠. 벤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7, 8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판매 순위 부동의 1위잖아요. 더블 캡은 한 5, 6개월. 네. 그 다음에 일반 슈퍼 캡은 한 8, 9개월 정도. 포터 전기차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 납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이 납기에 대해서는 살짝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변동사항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을 좀 이렇게 서두르시거나, 네, 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신다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종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